여러분 혹시 쿠치코라고 아세요? 일본의 최고급 요리라고 해서 해삼, 난소를 말린 음식인데 만들어보려고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완전 개망해가지고 기괴한 광경을 보고 다들 이걸 어떻게 살릴까 하다가 국내에 쿠치코를 만드시는 분을 찾았어요. 진짜 쿠치코의 맛은 어떤 맛인지 직접 보고 알려드릴게요. 어? 저기 사장님 계시는 것 같아요. 빨리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 그때 쿠치코 연락했던 인형교 제작사인데요. 예, 예. 우리가 예, 예. 네, 이렇게 그냥 무작정 따라해봤거든요. 예.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였어요? 예, 일단 고노와드로 사용하셨다면서요. 네. 고노와드 사용한 게 맨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아~ 나는 예전에 고노와드를 만들어봤는데 아, 이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도 주세요. 맛이 없습니다. 망입니다, 이거. 제대로 만들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삼 난소, 해삼 알, 고노코를 말리고 하면 이제 쿠치코, 바치코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 쿠치코와 바치코의 차이점이 혹시 뭐예요? 쿠치코는 새 주둥이, 그 입술. 이게 약간 주둥이 모양이에요. 네, 새 주둥이 채줄 나오죠. 바치코는 이제 샤미센이라고 있습니다. 일본 전통 악기가 있는데 네. 그 채가 바치라고 부릅니다. 이제 바치코, 쿠치코. 비유하는. 예, 비유하는 거죠. 이제 보면. 저희가 만든 그 시커먼 햇빛에 고마하다. 아, 그것도 잘 만드신 겁니다. 어, 그래요? 네, 그것도 잘 만드신 건데 종류가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럼 이제 제대로 만들 거니까 담대리 가십시다. 아, 갈시다. 아, 이제 아침에 이제 경매에서 받아온 건데 해삼인데 네. 뻘이나 네. 해초류 같은 걸 좋아합니다. 해삼 애들이. 해삼이 진짜 커. 좋은 해삼의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안 좋은 해삼 보면 이렇게 네. 녹났다 표시라고 녹났다 이렇게 아~ 녹이 났다 허물허물거리 탱탱하지도 않고 아~ 좋은 해삼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우와 좋은 거야 좋은 관계네 상처도 안 났고 돌기에도 오돌오돌하고 빵빵하고 서해랑 남해랑 다 다릅니다 이게 서해 쪽은 해삼이 외피가 굵고 대신에 이런 난소 이런 게 작게 나옵니다 이제 남해 쪽에서는 해삼이 작고 얇은 대신에 이게 난소가 또 많이 나옵니다. 쿠치코 만들기에는? 네, 어찌 보면 작은 게 더 낫죠. 근데 그게 또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뭐 밖에 난 것부터 건져내야 돼요, 일단. 이걸로 말려야 돼요. 이게 알이고, 이제 난소가 알이고. 이 허연계의 해삼 알보. 이제 알이 되기 전에 해도 알보라 부르긴 하는데, 아니, 와다 젓갈 들어가면 네. 빨리 변색이 돼요, 이런 게. 꼭 건져내고. 와다 있으면 건져내고. 네. 와다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갈빛이 도는 거. 내장입니다, 내장. 아, 내장. 그 큰 놈들부터. 아, 이거 좀 크다. 이거 야구 봤다. 야구 봤다. 예. 알보. 알보도 먹나요? 잘 안 먹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오렌지색 나오죠. 검은색 좀 뭐예요? 뻘. 아, 뻘. 그때 만들 때 뻘을. 뻘을 먹은 거야 그냥. 대장. 이렇게 완전 오렌지 색깔. 색깔이 오렌지색으로. 예. 좋도 좋죠. 해삼. 예. 엄청 많이 넣어요. 됐다. 한번 해보세요. 오이? 세게 한번 칠어보세요. 비어있는 게 보인다. 이게 물해삼, 물해삼. 얘는 별로 안 나온다. 예. 이거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어떤 지인이 이제 한국에도 없는 수산물이 있을까 던지시를 던졌어요. 아, 뭐지? 여기서 뺀티같이 생기는 거래요. 네. 검색하면 안 나오고. 지금도 없어요. 예, 안 나오고. 어, 그럼 난 이거 한번 도전해볼 만하겠다. 오. 한국이 없는 거니까.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금어기 때만 빼고 다 말려봤죠. 그럼 돈이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작은 횟집 가게 정도 찰 정도 날렸어요. 제가. 네? 정말요? 네. 그 정도는 해야지요. 브랜드가 너무 멋있으시네요. 예. 일단 이거 안 좋은 것부터 빨리 깝시다 이거. 네. 요 정도면 그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한 개 만드나? 민물에 오래되면 연기가 사라지거든요. 염분이 사라져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팀이들이. 여기서 이제 뻘 이런 거 보이죠? 네. 일단 1차적으로 뻘만 안 되게 걸러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세 정도만 합시다. 보시. 진짜 얼마 안 나오죠? 그 정도 해삼했는데. 얼마 안 나오죠? 여기서 또 빨리 또 생겨요. 이제 여기서 잘 골라야 돼요. 그런 게 있으면 바로 빼고. 예, 한번 채에 걸렀다가 걸어야 돼 이제 옥상 갖고 나중에 얼마 안 남았어 몇 개 나오려나? 하셨을 때 한 개 잡으시고 한 짝 네. 잡으시고 쉽습니다 이게 최대한 긴 거를 잡아야 돼 가운데 할 때는 저희가 했을 때는 예. 내장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뻘이 예. 이렇게 쭉 흘러내려지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예. 난소로만 하니까 흘러내리는 게 없네요
여기서 이제 얇은 걸 골라요. 얇은 걸 이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중간에 안 터져요. 보통 네. 얼마 정도 말리면 이 정도가 나와요? 최소 보름? 날이 좋으면 일주일 만에도 마르는데 근데 이게 겉에만 마른 게 아니라 가운데가 안 마를 때가 많아요. 이런 거냐. 아. 이제 선생님이 한번 해보시죠. 너무 두껍게 잡았어요. 나중에 말리면서 구멍이 버려지거든요. 네. 조금씩 채워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 조금 잘 만들지 않나요? 잘 만들었네요. 영혼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야? 신나서 도저히 이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못 줍니다. 여기서 뭐 먹고 싶습니까? 이 귀한 거 저희 서울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해줘야죠. 말이 더 늘어지는데 들키뻔데 이거 그분한테 꼭 말해드려야 돼요. 김치 연구소에 그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선물 받은 건데 하여튼 이거 귀한 거랍니다. 나요 한번 씻고 혓바닥을 녹이면서 굴려야 돼요. 굴려보면 바다의 깊숙하고 고소한 맛이 같이 터집니다. 다 먹고 나서 4kg 입을 한번 씻어주면 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로만 먹으면 되나요? 먹고 한두 번 씻고 혓바닥을 굴리고 굴리면서 녹여서 드세요. 네. 깊숙한 맛이 나죠. 우리가 만든 거는 그건 진짜 쓰레기였어. 하나도 안 짜고. 입안에 바다가 있는 느낌이에요? 네, 딱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그냥 바다에 잠수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태어나서 네? 처음 먹어보는 네. 맛이야. 진짜로. 네. 진짜? 이제 불에 한번 살짝 구워드릴게요. 됐어. 각자 바로 한 입씩 바로 드셔보세요. 그럴까? 미쳤다. 더 좋죠? 구워야 돼. 아까는 약간 호불호가 그래도 갈릴 수 있는? 이게 한번 구우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맛이었어요. 몇 번 씻고 진짜 그 심으로 조금 녹여서 네, 녹여서 드셔야 돼요. 죽처럼 이렇게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 고소해. 네. 그 내장이 진짜 비빈 거였구나. 아, 저 이제 한번 끓여갖고 하는 것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일본 쪽에서 이런 걸 자주 합니다. 일본 쪽에서. 그래서 또 바로 토치를 해줘야 돼요. 밑에 갈수록 좀 크게 잘라야 돼요. 일본 이제 스시집 가면 밑에 시소한 게 깔아놓고 한번 드셔보세요. 각자 한 번씩. 네. 이거 한번 데쳐서 먹어야 되네. 넘길 때 감칠맛 미쳤다 이거 진짜.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어. 근데 좀 더 녹진한 맛을 느끼고 싶다 하면 한번 데치고 토치에 구워 먹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케를 지금 행복해. 엔돌핀이 막 호르몬이 막 분비돼 지금. 다 필요 없이 입에 바다가 있는 느낌이에요. 바다를 머금고 있는 느낌. 쿠치코가 사람들한테 좀 네. 대중적이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사람들 일단 잘 몰라도 내가 알려줄수록 나도 이제 희열을 느끼고 만족감도 느끼고 갈림길에서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 강원도에 있는 중심이 되고 싶은 겁니다. 마산 촌놈이 어떤 아저씨 한 명 있는데 이런 사람이 좀 노력을 했다. 그 사람이 표지판이 되었다. 그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지금 이제 뛰는 정도고 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그 정도면 뭐 만족한 인생 살았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